부티나는 인터뷰에 저는 샤인입니다. 자, 우리 Journey 혹시 특공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특공? 저 어렸을 때 특공 무술 했던 거. 아, 특공 무술. Journey 잘 들어야 돼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 거. 내년부터 이 특공을 규제 완화한다고 합니다. 오! 별로 안 와닿는 것 같네. 그게 뭔데요? 아, 어머, 어떻게 이거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나중에 정말 자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것 같다라는 이 느낌적인 느낌.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제가 그냥 아는 인맥 총 동원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의 그 전문가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세상에. 청약의 여신. 청약의 원탑. 열정 로즈. 정숙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청약 분양권 내 집 마련 전문 강사 열정 로즈라고 합니다. 이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최근에 나온 책 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 줄여서 아당청이라고 해요. 아당청 너무 딱이다. 아당청. 읽었더니 아당청. 딱이에요. 네. 스태프들 다 보고 이거 책 아니고 백과사전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온갖 엑스를 다 담은 책이죠. 그만큼 많은 꿀팁을 주실 것 같은데. 네. 청약 지식이라는 게 저는 사실 거의 바닥 수준이고, 우리 아까 Journey도 보니까 바닥 더 밑인 것 같던데, 보니까 완전 부부부부 리니를 위한 질문인데 청약이 뭡니까? 청약은 새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한 제도예요.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 청약홈이라는 이런 정부기관에서 당첨자를 선정해서 뽑히신 분들만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생님 답변을 준비하고 다니시나 봐요. 많이 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원하는... 머리에 맞아. 아니, 너무 일목요연하게 딱 대답이에요. 너무 멋지세요. 요즘에 너무 많이 문이 오지 않아요? 엄청네요. 엄청납니다. 청약 광풍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년 전, 5년 전만 해도 이 정도 아니었죠? 네, 이 정도 핫하지 않았죠, 청약 시장이. 부동산 시장 자체도. 아, 하긴 맞죠. 네. 맞아요. 새 아파트가 너무 부족해요. 맞아, 맞아요. 사람들은 새 아파트에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데 새 아파트는 공급이 부족하고 원하는 수요는 많다 보니 거기에다가 분양가가 HUG라는 허그를 통해서 너무 싸게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청약 당첨하면 그냥 로또 당첨. 이런 공식을 사람들 뇌에 이제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되니까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러니 경쟁률이 나날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아, 나날이 갱신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보시고 빨리 청약통장 만들어야 돼요. 청약통장 만들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위너가 될 가능성이 그럼요. 이거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몰랐던 건데 청약 점수 만점이 저는 100점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만점이니까 100점 맞지 않아요? 100점이 아니었더라고. 84점이 그러니까. 만점이에요. 맞아. 세 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그다음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 홈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청약 가점 계산기가 있어요. 맞아. 예, 그걸로 이제 클릭만 하면은 내 가점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좋다. 네. 가장 중대한 요소가 뭐인 것 같아요? 가점 항목이 가장 큰. 네, 큰. 네, 그게 바로 부양가족 수입니다. 한 명당 5점이에요. 한 명당 5점. 그러면 애가 예를 들어 4시다. 그럼 네. 20점인가요, 거기서? 아이만 4시요? 예, 아이가 4시. 그러면은 어머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본인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6, 5, 3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본인이 본인은 부양 못하지만 못하지. 기본으로 5점을 주거든요. 아, 기본으로.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6명이면 네? 6식구면 6, 5, 30. 아, 네. 그렇게 되는 거구나. 아이 4시면 대단한 겁니다. 다자녀 특공 대단이 되고요. 이렇게 점수가 계산이 돼요, 여러분. 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내가 청약 통장도 없고, 그러니까 뭐 가점도 없고, 가딸린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닌 이런 좀 사회 초년생분들 있잖아요. 우리 네. 친구들 같은 경우. 그럴 때 청약 통장, 뭐 일단은 만들긴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무조건 만들어야죠. 무조건. 지금 뭐 2030 사회 초년생 분들은 당장 내 집 마련은 멀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만든 시점부터가 다 카운팅이 돼요. 하루라도 빨리 먼저 만드는 사람이 네. 최고 위너라는 거예요. 그렇지. 가입 기간 점수가 네. 높아지고 나중에 결혼해서 뭐 자녀까지 생기면 그건 또 플러스. 예, 그럼요. 거니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만드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1인 1통장 시대입니다. 규제 지역은 뭐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지만 비조정 지역은 세대
1대1 누구나 다 청약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냥 1인 1통장을 다 개설해 두시면 언젠가는 다 쓸 일이 옵니다. 그러면 네. 월에 얼마씩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딱 정리해 드릴게요. 네. 단돈 2만 원만 넣어놓으면 돼요. 뭐라니? 2만 원! 2만원이요? 청약통장 만들 때 예치금이라는 목돈을 다 한 방에 넣어야 된다고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하루 재고 미화가 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19별로 다 만들면 너무 부담스러워야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통장 개설할 때 이제 최소 금액이 이제 네. 2만원이고요. 네. 만든다고 바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만원을 넣어 놓으시고 통장에서 1순위로 이 자격이 부활하는 데까지 네, 네. 규제 지역은 2년이 걸리고요. 비조정 지역은 1년이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2만 원씩 모은 식구별로 통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1순위가 도래했을 때 그때 예치금을 맞춰 놓아서 민간 청약을 넣던 아니면 나는 공공 분양을 받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요. 10만 원씩 매월 자동 이체를 걸어 놓으세요. 네, 네, 네. 예, 공공 분양은 저축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데 예, 저축액이 내가 현금이 있다고 네. 몇 천만 원을 넣는다고 인정이 안 돼요. 네, 그냥 매월 인정 금액이 10만 원만 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일 제가 20대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때 통장을 만들어서 10만 원을 그냥 자동이체를 걸어놓으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네, 솔직히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집 마련을 크게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결혼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저축액이 많아진다면 그렇죠. 그때 공공을 노리셔도 되고 혹은 저축액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예, 민간 청약으로 다 방향을 바꿔서 넣으셔도 되니까 지금 뭘 청약을 넣어야 될지 아직 모르죠. 모르고 계획이 네. 안 잡혔다면 그냥 10만 원 자동이체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 당장 만드세요. 여러분 당장 만드십시오. 만드셔야 돼요. 매월 10만 원씩. 네. 선생님 그리고 저 또 이거 궁금해요. 주택 종류에도 무슨 뭐 국민주택, 민영주택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차이점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국민주택은 흔히 공공분양, 네. 뭐 LH, SH, 지방자치단체에서 짓는 아파트를 공공주택, 국민주택이라 하고요. 네. 이게 아닌 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민영주택이다. 자이, 레미안, 세스테이트, 푸조 이런 것들은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차이인 거구나. 네. 그러면 국민이나 민영이냐에 따라서 네. 청약할 때 뭐 조건이 좀 달라져요? 네, 선정 방법이 달라요. 국민주택은요, 저축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당연히 이제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뭐 인기 있는 곳은요, 과천 같은 곳은 2,200만 원 넘어야지 당첨될 수 있어요. 그 저축액을 모으려면 거의 한 22년. 네, 소요됩니다. 그렇네, 거의. 그러니까 세월에 투자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공공 분양이에요. 민영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가점과 추천 비율로 뽑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우리 42초년생이라면요. 네. 오히려 민영주택이 좀 더 당첨 가능성이 있지. 그렇네. 언제 22년 동안 10만원씩 꼬박꼬박 그렇네.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부어서 당첨이 되겠어요. 곰이 되죠, 그 전에. 곰돼요, 곰돼요. 네. 네. 그럼 위치 차이도 혹시 있어요? 위치 예를 들어 서울 수도권에는 좀 더 뭐 공공주택이 많다 이런 거는 없나요? 공공택지에서 공공 분양이 좀 많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3개 신도시 관심 많으실 텐데요. 3개 신도시는 공공 분양 비율이 좀 높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국가에서 좀 네. 시행하는 거라서. 네네. 공공택지에 좀 공공 분양은 꼭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열정 로즈님 오늘 만나기 전에도 영상을 많이 봤어요. 알겠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너무 인상적인 말이 당첨이라고 하면 이건 운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운이 아니라 전략이다? 전략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자, 이 당첨 노하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좀 알려주세요. 정말 사람들이 자기의 스펙을 잘 모르셔요. 이 스펙이라면 청약 세상에서 본인의 가형자금 가점을 스펙이라 해요. 내 네네. 스펙은 이 정도는 몇 개인데 내 눈이 머리에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당첨되기가 좀 쉽지 않겠죠. 네. 네. 그걸 저는 현실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아, 네, 당신 여기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수능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맞아. 우리 대학 보통 이제 어떻게 들어가나요? 수능을 보고 내 점수대로 대학 원서를 넣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서울대 가고 싶다고 서울대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내 점수를 보면 아, 이 대학을 넣으면 떨어지겠다라는 게 다,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스펙을 제가 보고 이 점수는 서울에, 이 점수면 경기도에, 이 점수면 인천에 당첨될 수 있다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죠. 근데 정말 사람들이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자기를 객관화를 못 하셔요. 네. 아니 사실 이게 돈이 걸린 문제니까 네. 가장 객관화해서 봐야 될 영역인데도 그걸 못하는구나. 네, 그게 못 내려놔줘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다들 강남 그러고 싶어 하는구나. 다들 내 점수는 여긴데 눈이 다 여기가 예, 이 지역 아니면 안 넣겠다. 당첨 확률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눈높이를 낮춰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첨이 잘 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당첨될 수 있는 곳에 넣어야죠. 플러스 여러 번 하는 시도가 겹쳐지면 그럼요 올라가 심하지가 생기는 거. 제 주변에 막 20대, 30대 친구들이 많아요. 어린 친구들이. 그러면 얼마 있어야지 당첨 확률이 높은 거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다는 말이죠. 우리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조금 더 속 시원하게 이런 팁이 있다 라는 거 혹시 있을까요? 사회 초년생이고 결혼은 안 했다면 가점은 되게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약은 이 공공이 아닌 민간은 가점제곤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요. 사회 초년생은 결혼도 안 했고 부양가족이 적다 보니 가점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네. 그러니 가점제가 높은 곳이 아닌 추천 비율이 높은 지역을 공략하는 게 네,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거 다 미리 알 수 있죠? 아파트 네, 그럼요.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곳에 나오고요.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지역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네. 비조정으로 갈수록 이제 추천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자산을 모은 다음에 본인이 분양받아서 입주할 수 있는 본인 소유의 집을 청약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이 청년분들을 위해서 역세권에다가 이제 제공하겠다는 건 좀 이제 임대의 성향이고요. 분양은 아니에요. 그런데 임대는 말 그대로 렌트잖아요. 맞아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거기에다 통장을 아깝게 쓰기보다는 네, 분양받아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단지에다가 청약 통장 쓰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역시나 나의 것이라고 부를 그럼요, 수 있는 그럼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소유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맞아. 이거에 따라 자산의 격차가 엄청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 이런 거 진짜 어디서 이런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 충격받은 거 우리 스태프들 모두 다 충격받은 거 네. 열정로지님 그 수강생 분인 것 같아요 후기에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가점이 팍팍팍 8점 8 그걸로 당첨되신 분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점제 세상이 아닌 추첨 비율이 높은데 추첨제로 당첨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런 이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모든 청약의 이 가점 추첨 비율이 다 서울로 그러니까 자기 지역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예, 서울이 아닌 뭐 조정 대상 지역만 가도 8호 제곱 초과가 추첨이 70이에요 70 70% 뭐 비조정 같은 데는 추첨이 100이에요 8호 제곱 초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예, 추첨 비율이 이렇게 많은 데 가서 당첨이 되는 그 기쁨도 맛보고 맞아. 자산을 한번 이렇게 불려서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에 그렇게 입성하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많이들 당첨되는 지역 첫 집에서 평생 살아야 된다 맞아요.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팔고서 수익 실현하고서 또 네. 점점 올라올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그럼요 그러고 내가 원하는 지역 나중에 매입할 수 있잖아요 예, 가점이 낮으신 분은 가점을 싸느라 긴 세월을 보내느니 네. 시세 차익이 날 만한 곳에 당첨을 빨리 돼서 오케이. 자산을 불리는 이런 경험을 해보셔서 내가 원하는 쪽을 입성하는 목표로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8점으로도 얼마든지 당첨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울만 바라볼 일이 네, 아닌데 진짜. 네, 네. 지금 서울 되려면 70점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점이 84인데 70점 이상 예, 그러면 70점이면 아이 적어도 셋. 놔야 되고요. 15년 무주택 유지. 네. 그동안 아무런 이제 투자는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정말 그렇지. 비조정이나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당첨이 돼서 그렇지. 한번 당첨도 돼보고 매도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자산을 불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기다리는 데만 쓰지 말아라. 네. 그 말씀이네. 네. 아, 아니 저 지인 중에 강남권에 청약 당첨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첨제로. 네, 추첨 비율. 네, 해서. 그 친구가 말하길 언니 나 이걸로 벌써 10억 이상 차익을 보고 들어가 이제 내후년에 입주를 하는데 그래서 야 너는 운이 너무 좋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니야 언니 우리 이거 하려고 몇백 번 도전했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딱 맞네요 많은 도전과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가용자금도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거. 맞아요 네, 그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그게 다 그러니까 운이 100% 운이 아닙니다. 없구나 네. 그 말이 진짜 맞습니다 네. 여러분